우리 집을 내가 폭발시키는 꿈을 꿨어. 응, 오빠 사실이야. 뭐? 여긴 어디야? 우리 집이야. 어떻게 이사를 가고 싶다고 집을 폭발시켜버릴 수가 있니? 너 정말 앞으로 오지기 받겠다. 응? 아휴, 그래 일어났니? 여긴 늑대네야. 엄마 죄송해요. 엄마 저희는 그냥 슬쩍 진짜 슬쩍 불만 낸다는 게. 됐다. 엄만 너네들만 안 다쳤으면 됐어. 엄마! 그나저나 너희 아빠는 어디 갔니? 갑자기 뛰쳐나가시던데요? 내 집이 제발 이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였구나. 가스가 무섭네 무서워. 아유 그렇게 조심 좀 하지. 그러게 말이야, 우린 단독 자리였었어. 여보 괜찮아?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집을 사고 조금씩 이 집에 추억이 쌓이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여긴 현관이 있었고 여긴 거실.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이 날 반겨주곤 했었는데 여기선 식탁 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여기서 다 같이 잠을 자곤 했었는데. 여보 남은 대출이 20년이나. 얘들아 여기야 여기. 와 대박, 진짜 통째로 다 날라갔네. 우와 이건 진짜 심각한데. 아이 굉장하지. 아이 내가 잠깐 불장난한다는 게 가스가 열려버렸어. 그만 폭발해버렸지 뭐야. 야 이게 뭐가 굉장해. 자 아저씨 이거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이거라도 받고 힘내세요. 제가 아끼는 장난감 푸바오예요. 아저씨 힘내세요. 저는 제가 아끼는 고민형이요. 그래 얘들아 고맙다. 그래도 조금 힘이 나는구나. 이게 다야? 집이 날아가는데 현금이라도 갖고 왔어야지. 돈도 내가... 많은 녀석들이. 야 조용히 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빠! 아빠를 보러 사람들이 오셨어! 응? 아버님! 이야기 들었어요! 아휴...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주민들이랑 학부모분들이 모두 모았어요. 아이고 선생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여보... 여보... 모두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나 힘이 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엄마 아빠가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았어. 에휴 우리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게 뭐냐. 뭐? 아니 오빠 때문이잖아. 아파트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보 배고프죠?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사왔어요. 여보 우리가 돈이 어디다고 이런 삼각김밥을 사왔어. 당신 탁자 아래 있던 비상금으로 샀죠. 집은 날라가도 당신 비상금은 안 날라갔더라고요.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야. 비상금은 안전했구나. 큰 위로가 되는구먼. 비상금이 짱이야. 다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빠 죄송해요. 아니야 딸, 아빠는 괜찮아.
우리 가족들은 무사하니 그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니까. 아빠 참 긍정적이야. 자 모두들 화이팅 해볼까? 자 모두 모여. 자 이겜의 가족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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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녕하세요. 감동을 파괴해서 죄송하지만 화재보험사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그래도 화재보험은 들어놓길 잘했네요. 그러니까 보험은 드셨지만 고의적인 방화로 보험금 50% 정도밖에 못 받으실 것 같네요. 50%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네요. 원래 집 대출금이 20년 남았으니까 그럼 40년만 내면 돼요. 40년? 그래! 뭐 까짓 거 내면 되지! 그래도 보험 들어서 다행이야. 긍정적이시군요. 다시 집이 생기는 동안 보험사가 지원해드리는 와장창창 아파트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아파트도 지원해줘요? 네, 아무래도 저희 보험회사는 집이 갑자기 사라지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이니까요. 집이 생길 때까지 월세를 내며 지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주소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리아가 아파트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파트에 가게 되었네요. 아빠, 우리 아파트 가요?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되었다. 우와, 우리 아파트 가요? 아싸! 나도 이제 아파트에서도! 집을 그렇게 불태워 봤는데도 그렇게 좋니? No! 그래! 하지만 이번 이사 가는 곳은 불장난하면 절대 안 된다! 여보, 나름 출발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아파트. 여기가 맞구만. 다 왔다 얘들아. 내려. 야. 그래. 이 아파트 같지 얘들아? 아빠. 여기 아파트 맞아요? 왜 이렇게 낮아요? 이름만 아파트지 맨션 같지 않니? 어? 귀신 나오겠어요! 내가 원하던 아파트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좋고 나쁜 거 따질 때예요. 그래도 안은 좋을 수도 있죠. 들어가 봐요. 아빠! 여기 너무 진짜 낡았어요! 아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이게 아닌데. 여기 뭔가 좀 으스스하지 않아? 뭔가 진짜 무너질 것 같아. 아파트가 아파? 아파서 그런 거 아님? 아빠, 웃음이 나와?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좋고 나쁜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여보, 우리가 몇 호지? 401호예요. 4층이구만. 올라가자. 어휴, 4층? 엘리베이터도 없어? 엘리베이터 없어. 4층이라 했으니까 부지런하게 올라가자고. 아유, 관절 쑤셔, 관절. 아유, 여기인 것 같은데? 야, 같이 좀 가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경치가 끝내주잖아. 이 정도도 감지덕지죠. 야, 여기 401호가 우리 집이랬지. 자 들어가 보자. 생각보다 안은 깨끗한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비웃어. 우와, 아빠 여기 경치가 끝내줘요. 아 그래? 야 뒤에 산이 있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풍경이 좋을 것 같은데? 야, 저거 뭐냐?
앞에 무덤이 있어요. 헐. 아빠 무서워요. 아니 말이야, 뭐가 무서워? 그냥 저건 묘지일 뿐이야. 어. 그리고 주택보다는 이웃들도 생기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잖아. 아 그래, 이 아파트 아래에 어 좋은 놀이터가 하나 있다고 했어. 야 얘들아, 저 놀이터 좋아 보인다, 그치? 좀 많이 낡긴 했는데. 아, 엄마는 정말 아파트를 좋아하시네요. 아, 진작 아파트에 올 걸 그랬어요. 아,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저 때문에 온 거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었네. 어, 참 고맙다. 자자,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고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새 보금자리를 위해서 이삿짐을 옮겨야지. 자, 부지런하게 움직이자고. 자자, 빨리 나르자고. 아유, 힘들어요. 아직 5번 더 남았어. 부지런하게 움직여. 빨리 뛰어 뛰어. 농땡이 비지 말고. 아, 다 옮겼다. 자, 허름한 집이지만 우리가 잘 인테리어 한다면 새 집처럼 쓸 수 있어. 자, 일단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실 겸 부엌. 자, 그리고 이쪽 우리가 똥 싸는 곳. 미아가 자주 오실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여보, 우리의 방이야, 안방. 꽤 넓어요. 너무 좋지. 자, 그리고 이 집은 저기 신기하더라고. 베란다를 통해서 애들 방으로 갈 수 있어. 오. 애들이 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할 수 있겠구만.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옮긴 이 가구들로 인테리어를 시작해 보도록 와. 알겠지? 이번에 같은 방 써야 돼? 내 방은요? 우리 형편에 네 방 내 방이 어딨어? 아 진짜 짜증나네. 아, 고만이 코 고는 거 완전 고릴라인데. 자, 그럴 시간 없단다. 이제 이 가구들로 인테리어를 시작해보는 거야. 자,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아유, 다 했다! 다 했어! 아유, 드디어 끝이다! 아, 힘들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잉여맨의 이사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자, 저희 아들 딸이 집을 폭발시켜서 저희가 와장창 아파트에 이사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꾸민 저희 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는요 현관문이에요. 아주 이쁘게 꾸몄죠. 여기 집전화기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가족들과 이제 식사할 테이블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가족 사진도 크게 걸려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소파와 TV.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 볼 거예요. 잉여맨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부엌이랍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는 뭘까요? 궁금하다 보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똑똑, 문 좀 열어줄래? 아, 아빠 안 돼요. 지금 이사 브이로그 촬영 중이야. 빨리 문 열어봐. 아, 날 똥 싸고 있는데. 자, 여기는 저희가 이제 씻을 네 화장실이랍니다. 그리고 리아가 여기서 똥을 싸고 있네요. 리아 인사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부끄러워라. 지금 잘 나오고 있어. 안 돼요, 찍지 말아요. 아, 브이로그는 널 다 찍는 거야. 일상을 보여주는 거야, 일상을. 알았어. 안 돼요. 아, 똥 잘 싸고. 자, 그리고 여기는 제 방이랍니다. 러브러브한 안방이죠. 여보, 지금 이사 브이로그 촬영 중이야. 어허, 우리 코덕트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허. 뭐? 여보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자기야 잠깐 촬영 정지 좀 눌러봐. 왜? 여기 침대가 아주 따뜻하고 폭신폭신해. 일로 와, 잠깐 올라와봐. 아, 아니야 지금 이거 촬영해야 돼. 자, 그래, 여기는요 저기 이제 화장대도 있고요. 야, 왜?
자, 여기는 이제 저희 와이프와 여기 지낼 안방이랍니다. 자, 그리고 애들 방도 보여줘야겠죠? 리아야, 네 방도 보여줘야지.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애들 방을 보기 전에 리아랑 마리랑 같은 방을 쓰게 됐어요. 왜냐면 방이 하나밖에 없군요. 아, 진짜 짜증나요. 그러니까 누가 집을 폭발시키래? 자, 짜잔. 여기가 바로 따라라라 떠. 떠로로로로로. 여기는 리아 침대랍니다. 야호와. 푹신푹신하니? 아, 말이 안녕. 지금 브이로그 촬영 중이야. 인사해. 여기 보고 여기. 안녕하세요. 유튜버 친구들 구말이에요. 귀엽구나. 자, 여기는 마리 침대랍니다. 여보, 어디? 여보, 왜 거기 있어? 야, 어떻게 나온 거야, 베란다로? 뭐임? 자, 여기는 여러분들 베란다랍니다. 저희 베란다는 경치가 아주 끝내줘요. 왜냐면 앞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귀신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로 가서 또 안방으로도 갈 수 있답니다. 여보, 이제 브이로그 끝났어. 어? 그래요? 이리 와요. 나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잉여맨의 와장창 아파트로 이사 온 브이로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어, 리나! 어! 일로 우리 리아야. 엄마 사랑 받아야지. 뽀뽀. 아휴. 오늘은 이사 첫날이라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우와! 이거 비빔밥이야, 우와, 비빔밥. 와, 돌솥 비빔밥이에요. 와, 계란밥. 와, 안에 오이랑, 와, 당근이랑, 와, 고추장이랑, 와, 버섯이랑, 와. 아, 어쨌든 얘들아, 그만 잡다 말고 먹자. 아, 먹어. 아, 맛있겠어요. 맛있다. 와, 잘 먹었다. 엄마, 저 아파트 놀이터에서 마리랑 놀고 와도 돼요? 그럴래? 아, 마리야, 가자. 먹지 마. 잘 먹었습니다. 애들이 아파트 놀이터 생기니까 신났나 봐. 그런가 봐. 와, 아파트 놀이터다. 우와. 어? 오빠, 근데 이 뺑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 무너질 것 같긴 해. 근데 너 저 뺑뺑이 타다가 목도 뺑뺑 돌아버리면 뺑뺑뺑 유튜브가 나올 것 같거든. 아, 빨리 타봐. 아이씨, 안 탈 거거든. 이제 오빠가 타. 우와, 화낸 얼굴. 와, 진짜 못생김. 사진 다 찍었슘. 찍었지마. 어쩔 TV, 저쩔 TV, 아무도 봐도 TV. 안 좋은 거다 TV. 가만 안 두면 어떡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노진 거야. 뭐야 이돌이구나. 그래도 우리 가족이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웃고 다니는 걸 보니까 다행이야. 맞아요. 이제 여기서 열심히 다시 시작해보자. 엄마, 아빠가 거기서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 신경 쓰지 마. 아, 나 재밌게 놀다 와. 네. 얘들아, 잘 자라. 아, 야, 너 코 골지 마. 아, 오빠나 골지 마. 같은데. 뭐래? A few moments later. 아우, 시끄러 진짜. 아, 시끄러. 응? 잘못 들었나? 꼬박을 막아야 되나 저거? 야, 콧구멍을 막아야 하나? 어? 뭐야? 아, 무슨 일이야? 뭐야, 무슨 일인데? 뭔 일 있어? 엄마, 벽에서 올 때 이상한 사람이 우리 보고 있어요. 뭐? 와우! 놀래라!
당신 어? 누구야? 아, 죄송해요. 놀랄 생각은 아니었는데 전 옆집 사는 육수입니다. 네? 육수? 곧 시험일에 공부 중인데 커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아니 근데 당신 뭐야? 여기 왜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낡은 아파트랑 저도 이사 올 때부터 뚫려 있었어요. 그렇군요. 아, 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 네. 아, 시끄러. 아휴, 얘들아. 여기 살 때는 조용히 지내야겠다. 여기 아파트 이상해! 와, 옛날 집이 벌써 그리워지네요. 나도. 사부 동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지프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